이상해엽 결혼, 예비 신부 정체 밝혀지자 과거 4주 방송 재조명된 충격적 이유. 배우 이상엽이 내년 3월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상엽의 깜짝 결혼 발표에 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가운데 예비 신부의 정체에도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이에 과거 방송에서 공개된 이상엽의 결혼 사주가 온라인 등에서 재조명 받으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엽 깜짝 결혼 발표, 예비 신부 정체 누구? 드라마 순정복서, 당신이 잠든 사이에, 파랑새의 집 등에 출연하면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배우 이상엽의 결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비 매니지먼트는 이상엽은 내년 3월 비연예인 예비 신부와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 막 결혼 준비를 시작한 단계로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면 다시 알려드리겠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엽의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에 예비 신부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는데 이상엽의 반려자가 될 예비 신부는 동종업계의 종사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그의 예비 신부는 미모를 겸비한 비연예인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밖에 예비 신부에 대한 나이 및 직업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상엽은 그동안 비연예인인 여자친구를 배려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교제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예견된 결혼, 과거 4주 방송 재조명. 한편 이상엽의 결혼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2021년 방송된 tvN6sense2에서 공개된 이상엽의 결혼 4주가 온라인 등에서 재조명됐습니다. 당시 명리학자와 함께 인생 그래프를 예견하는 시간을 가지던 중 명리학자는 이상엽의 사주를 보며 원래 이쪽 연예계 일하려고 하셨나. 이 사주는 바뀌었다 라며 실제 과거 경영학과 출신에서 연기 쪽으로 입문했던 20대 후반 이상엽의 과거를 짐작해냈습니다. 이어 명리학자는 좀 있으면 결혼 구간에 진입한다. 2024년쯤 고민해보시면 된다 라며 30대 때 나름 마음고생을 많이 하면서 방향성이 바뀌고 있다. 40대 초반부터 훌륭한 여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 것이다. 여자와 함께 사업을 하다가 만날 것이다. 배우자 덕 보는 사주라고 해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사주 소름 돋네. 아내 잘 만났나 보다. 어떻게 만났을까 궁금하다. 결혼 축하합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나중에 결혼이나 육아, 예능 프로그램도 해줬으면 예비 신부는 얼마나 예쁠까 등으로 이상엽의 결혼을 응원했습니다. 예비 신랑이 상엽 성실하고 부지런한 배우. 1983년생으로 올해 나이 40세인 이상엽은 광명북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에 진학한 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에 들어가 연기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07년 KBS 드라마 행복한 여자로 데뷔했으며 대왕세종, 미스 리플리, 청담동 살아요, 사랑해서 남주나, 파랑새의 집, 시그널 등에 출연하며 연기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상엽은 닥터스, 당신이 잠든 사이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별똥별 등에 출연하는 등 데뷔 이후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약 16년 동안 쉼 없이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성실하고 부지런한 배우라는 이미지를 얻게 됐습니다. 또 이상엽은 나이에 비해 어려 보이는 동안 배우로도 유명한데 그와 동갑내기 배우로는 최성준, 온주환, 김동욱 등이 있습니다. 방송인 장성규 역시 그와 동갑내기입니다. 최근 이상엽은 KBS 드라마 순정복서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에이전트인 김태형 역을 맡으면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한편 쉼 없이 연기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배우 이상엽의 결혼식은 오는 2024년 3월 달로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엽의 소속사 유비 매니지먼트 는 일정이 확인되면 소식을 전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사랑과 사랑 모두를 받아들인 아이브, 6연속 히트 정조준. 6연속 히트를 노리는 그룹 아이브가 돌아온다. 데뷔곡 11을 시작으로 로브다이브, 애프터라이크, 키다클을 거쳐 아이메모아이 이르기까지 자신을 향한 다채로운 사랑을 자랑했던 아이브가 이번에는 달라졌다. 다양한 시선에서 바라본 나라는 주제를 관통하며 성장한 이들의 모습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다. 아이브는 오는 10월 13일 첫 미니앨범 I Have Mine, I Be Mine을 발매한다. 지난 4월 발매한 정규 1집 I Have Ive 이후 약 6개월 만에 선보이는 앨범이자 EP 형태로는 처음 발매하는 앨범이다. 앨범에는 총 6곡이 수록된 가운데 이더웨이, 오프 더 레코드, 오프 더 리코드, 베디 세 곡을 타이틀 곡으로 낙점했다. 아이브는 트리플 타이틀 곡의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순차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더웨이 음원과 뮤직비디오는 지난 25일에 공개됐으며 10월 6일에는 오프 더 레코드의 음원과 뮤직비디오가 선공개된다. 이후 13일 베디 공개와 함께 본격적인 신보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공개된 이더웨이는 몽환적인 시스를 시작으로 서정적인 분위기가 인상적인 곡이다. 선우정아가 작사에 참여해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낭에 대해 그리고 있다. 아이브 멤버들은 감성적이면서도 몽환적인 보컬로 곡을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앞서 아이브는 내 앞에 있는 너를 그 눈에 비친 나를 사랑하게 됐거든. 11, Narcissistic My God, I Love It, Love Dive, 넌 너의 길로, 난 나의 길로, I Am, 처럼 자기의 넘치는 모습을 노래해왔다. 그러나 이더웨이에서는 누가 내 말투가 재수없대 잘난 척만 한대 또 누구는 내가 너무 착하대 바보 같을 정도래 내게는 언니 같은 친구인데 어리광이 심하대 털털한 줄 알았던 저 아이는 마음이 너무 약한 걸처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아이브는 흔들릴지언정 부러지지 않았다. 오해가 만든 수많은 나와 얘기해 우리 모두 다 나야라고 인정하고 전부 좋다고 사랑과 미움 모두 다 가지면 되는 거야 하나만 고를 필요 없는 거야라며 이마저도 받아들였다.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개입에도 여전히 자신을 향한 확신을 지키는 모습에서 멤버들의 한층 성장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필름으로 촬영돼 아날로그 감성을 자극한 이더웨이 뮤직비디오는 일상과 판타지 공간을 오가는 멤버들의 모습을 담아냈다. 타인의 시선이 나온 오해 속에서 진짜 나를 찾아가며 결국 모든 나를 받아들이는 멤버들의 모습은 한편의 청춘 영화를 방불케 한다. 특히 외부의 오해 속에서 흔들리며 눈물을 흘리기도 한 멤버들의 모습은 깊은 인상을 남겼다. 멤버들의 스타일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러브 다이브부터 단발 스타일을 고수하던 가을은 머리를 길렀다. 반대로 안효진은 머리를 짧게 잘랐고 장원영은 데뷔 이후 처음으로 금발 스타일링에 도전하기도 했다. 2021년 12월 데뷔한 아이브는 2022년과 2023년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단순히 센 언니 콘셉트가 아니라 자기애를 곁들인 소녀의 이미지를 보여주며 독자적인 세계관을 구축했다.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에게 당당한 이미지와 함께 어느 정도 보컬을 강조한 음악은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러브 다이브는 2022년 연간 서클 차트에서 글로벌 K-POP 디지털 스트리밍 차트 1위를 달성하며 3관왕의 주인공이 됐고 여러 시상식에서의 신인상과 본상, 대상을 휩쓸었다. 또한 2연속 밀리언셀러를 달성하며 팬덤과 대중성을 모두 사로잡았다. 먼저 베일을 벗은 이더웨이에 이어 공개될 오프 더 레코드와 베디에는 또 다른 시선으로 바라본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담겼다. 자기애라는 자신들의 색깔을 유지한 채 세계관을 확장해 나간 아이브의 상승 곡선은 당분간 멈추지 않을 기세다. 4세대를 넘어 역대급 걸그룹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이브가 이번 컴백을 통해 어떤 성과를 이뤄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며 최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